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본 운동 시작할게요. 두 손 열며 한 다리씩 옆으로 열었다가 팔 가져오며 스쿼트 할게요. 팔 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가슴 앞쪽까지 활짝 열며 팔 크게 돌렸다가 가져올게요. 복부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만세한 상태에서 스쿼트 내려가 팔로 W 만들고 올라올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어주세요. 등이 굳거나 휘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등 힘으로 W 만들었다가 펴볼게요. 복부에도 계속해서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며 따라할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중심이동 잘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무릎 앞으로 들며 터치할게요.
힘으로 무릎을 당겨와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당겨올게요.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앞으로 당기며 터치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잘 잡아주세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 앞으로 뻗어 발끝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해주세요. 스쿼트할 때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정강이 터치해도 괜찮아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사이드 밴드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사이드 밴드 할 때 옆구리에 자극이 잘 오는지 손으로 확인하며 따라해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마시고 사이드 밴드 할 때 내쉬어주세요. 를 조절해가며 엉덩이와 옆구리 펴볼게요. 살짝 구부리고 다리 들어볼게요.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귀옆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을 가슴 앞에 잡고 따라할게요.
스케이트 타듯이 팔을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속도가 빠를수록 심박수가 높아져요.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작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배타는 느낌 느끼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움직이며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휘지 않도록 정수리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엉덩이를 뒤로 밀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하나씩 터치해 볼게요. I got the other night. I gave you my word. I would be strong. 팔부터 등, 복부까지 동작 유지하며 집중해서 동작 따라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동작을 조금 더 천천히 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손끝이 발을 향하도록 만들고 어깨부터 발끝까지 사선이 되도록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세요. 이 동작은 코어부터 허벅지, 엉덩이, 가슴, 팔, 어깨까지 몸으로 강화하는 동작이에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와 귀를 멀리한 상태에서 동작 유지해주세요. 집중적으로 태워볼게요.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다리 내렸다가 늘려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을 만큼 다리 내렸다가 늘려볼게요. 허리에 자극이 오는 분들은 손머리 깍지 끼고 상체를 들어 배꼽을 바라보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내릴 때 호흡 마시고 올릴 때 내쉬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손머리 깍지 낀 상태에서 상체 들고 무릎을 90도로 접어 열었다가 놓아볼게요. 발끝을 당겨 뒤꿈치로 바닥 터치하며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그 포인, 무릎을 들고 상체 올라와 크런치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주세요. 반동으로 올라오시면 허리 아파요. 무게 힘으로 상체를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동 없이 날개뼈 아래까지 상체를 들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상태에서 뒤꿈치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을 바닥에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손머리 꽉 찍히고 상체 세워서 할게요. 호흡은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다리 올려주세요. 손머리 꽉 찍힌 상태에서 다리를 사선으로 뻗었다가 가져올게요. 허리가 뜨지 않고 하복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각도를 찾아 다리 뻗어주세요. 두 다리를 90도로 둔 상태에서 한 다리씩 접어 크로스 크런치 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상복부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뒤꿈치를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팔꿈치랑 무릎을 터치하고 다리 뻗어볼게요. 터치할 때 내쉬고 다리 뻗을 때 마셔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게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내고 상체를 들 때 볼펜으로 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가운데 한 번, 옆으로 한 번, 상체 올라올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상체는 날개뼈 아래까지 올라와야 윗배 자극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목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한 손은 머리 뒤를 받치고 따라해주세요. 아랫배 힘으로 무릎 접으며 상체 들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자극에 집중하고 호흡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한 손은 팔꿈치, 한 손은 손바닥을 대고 플랭크한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가져올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긴장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무릎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플랭크한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가져올게요. 복부 긴장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무릎 옆으로 가져와 주세요. 힘든 동작이에요. 천천히 동작하며 30초 채워볼게요.
발끝까지 길게 일직선을 만들고 배꼽을 등으로 붙인다는 느낌을 상상하며 버텨볼게요.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배꼽을 안쪽으로 더 넣어볼게요. 팔을 가슴 앞에서 직각 만들고 한 발만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직각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열어 옆으로 보냈다가 가져와 주세요. 팔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 내리며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 열어볼게요. 고정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반대쪽만 움직여주세요. 두 손을 모아 위로 올려볼게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세요. 힘든 동작이에요. 날씬해지는 팔을 상상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한 팔씩 앞으로 뻗어 볼게요. 무거운 덤벨을 들었다고 상상하면서 뻗었다가 모아주세요.
what could I do? Follow along with your hips, feet, heartbeats on the floor and dress in your hair. Well, it ain't fair, whatever you do. 마지막 동작은 팔을 열어 빨래 짜듯이 트위스트 해볼게요. 팔에 있는 지방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높이 잘 유지해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시작해 주세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팔 열었다가 모아 볼게요. 복부 힘주고 좌우로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고정하고 이두근을 사용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더욱 높이 들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탭하며 팔꿈치 접어 손 머리 뒤로 보내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를 돌리며 무릎 터치해 주세요. 속도 높여 지방을 더욱 태워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머리 위로 모으며 무릎 접어 엉덩이 차주세요. 리듬 타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